이제 개그맨 커플이 탄생을 했는데 이제 한 분이 돌싱이라 네.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할 수 있을 것인지 네. 누구냐면 어이씨, 인터넷이 왜 이렇게 안 돼? 잠깐만요. 네. 김준호 씨랑 김지민 어 맞아요. 저도 봤어요 기사를. 아 그래요? 사귀고 있다 그렇게 봤는데 궁합 좀 봐줘보세요. 궁합? 네, 어떤지. 근데 김준호 씨는 솔직히 네.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근데 또 한편으로 되게 진지한 사람이야.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도 굉장히 크시고 네. 근데 실패소를 굉장히 크게 맛본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근데 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. 근데 제가 봤을 적엔 김지민 씨는요 얼굴이 예쁘잖아요. 네. 아담하고 네. 여자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당 입장에서 보면 약간 남성상이 더 강해요. 그래서 좀 이해력도 있고 안에 포옹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씨도 있고 때로는 왈가닥하면서도 또 이분도 진지해. 그래서 나는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네. 김준호 그 씨를 김지민 씨가 굉장히 많이 밑에서 그 힘으로 에너지로 받쳐줄 수 있는 여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나이가 어리니까 여자가 나이가 어리면 좀 남자들이 아래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김준호 씨가 못 보는 것들을 김지민 씨가 보고 여기서 옆에서 조언해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?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? 믿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? 지지대?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김준호 씨는 김지민 씨를 봤을 때 아,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려요. 봤을 때 이 후배로만 딱 보일 수가 없는 게 때로는 진지한 모습이 있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분이 입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런 면에서 좀 잘 맞다. 그리고 내가 이 여자랑 만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한 걸 보니까 도움이 된다. 약간 이런 게 상호작용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잘 맞지 않나. 그러니까 애정 운도 좋겠지만 사업적인 거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나이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잘 맞지 않나. 그래서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았나라고 싶고 그리고 김지민 씨가 보면은 남자를 무시하는 성격은 아니에요. 뭔가 이렇게 남자가 못된 행동을 했거나 혹은 조금 경제력이 딸려도 자기가 보는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해주면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거나 라고 하면 옆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자라고 난 보여지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점수를 높게 사지 않았나 싶어요. 근데 또 자기 남자 앞에서는 애교가 넘치겠죠.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면 개그 말고 애교가 있어 보이고 한데 사실 묵뚝뚝한 여자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김지민 씨가 되게 묵뚝뚝하게 난 보여져요. 애교 없고 근데 자기 남자한테만큼은 알게 모르게 애교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되게 귀엽게 보고 예쁘게 보겠죠? 그런 면에서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결혼은 가능할 것 같아요? 결혼 이 상태에서 결혼을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김준호 씨는 재혼 그렇죠 재혼이죠. 네, 네. 재혼이고 김지민 씨는 초혼이 되는데 그거 전혀 이 김지민 씨한테는 개의치 않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결혼을 한다? 네, 할 수 있다. 언제 정도 할 것 같아요? 저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어요. 올 하반기나 내년 초? 아 그래요? 네. 임신해서? 임신까지는 모르겠고 네. 그냥 둘이 아직까지는 뭐 방송에서는 그럴 생각 없어요. 이제 만나기 시작한 거라고 난 기사 거기까지 봤는데 네. 이게 그 기사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. 이미 둘 마음은 오래전부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키워졌다라고 난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조금 남들보다는 빠를 수도 있다. 빠르게 일단은 결혼을 할 수 있다? 네. 그리고 김준호 씨가 되게 조심스러운 성향이 있거든요. 네. 네. 자기가 또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야. 근데 김지민 씨가 그걸 되게 받쳐준 역할을 할 것 같아요. 아무튼 행복하시길. 그러니까 행복하세요. 부러워요. 네. 부러워요. 알겠습니다. 네.